오늘은 비가 와서 지하에 주차 있었다. 리어백 커버를 씌워주고 백팩터 커버를 씌웠다. 참고로 인간에게도 커버를 씌워주었다. 비옷은 젖는 걸 막아주지만 통풍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땀이 찬다. 빨리 출발해서 외부 공기에 노출되고 싶다. 공기가 안 통해 적 화학탄 낙하시 도움이 될 것 같다. 지하 주차장의 녹색 우레탄 바닥은 젖으면 미끄럽다. 나는 비 올 때만 지하를 이용하는데 비가 오면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. 이러한 아이러니로 인해 태초에 알에 금이 갔고 마침내 알이 깨지며 우주가 되었다. 되고 있다. 비 오는 날 바이크로 출퇴근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카메라에 튄 물방울이 주위 차량 번호판을 가려준다는 것이다. 자동 모자이크. 잘했다. 예전에는 카메라 렌즈에 물이 묻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물방울이 묻는다.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발수 스프레이를 뿌려볼 예정이다. 멀리 산에서 피어오르는 우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비오는 날의 장점 중 하나이다. 맑고 파란 하늘도 좋지만 우중충한 하늘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. 심지어 자동 세차까지 된다. 우중 라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비오는 날은 바이크를 타지 말자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닐까? 잘했다.